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람산에 왔습니다. 오늘 코스는 성흥사 주차장, 갈림길, 밀양 박시묘, 갈림길, 구람산 정상, 다시 갈림길, 화산, 갈림길, 성흥사 주차장으로 원점 회귀하는 코스입니다. 여기는 성흥사 주차장이고요. 화장실도 잘 되어 있습니다. 들머리는 차단기 옆에 산불 감시하시는 분이 또 가리키고 있죠. 저 방향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성흥사는 그 신라시대 흥덕왕 때 무주 구촌동에서 창건되었다가 화재가 발생하여 조선 정조 때 이곳에 옮겨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대웅정만이 이제 옛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하네요. 앞에는 보호수인 느티나무고요. 수령이 약 230년 되었다고 합니다. 앞에 이정표에서 팔판산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왼쪽은 산책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등산로 초입구에서 약 300m 정도 올라왔는데 편백숲이 시작되네요. 아, 정말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갈림길이 나오고요. 여기서 구람산 1.6km 되어 있죠. 이쪽으로 올랐다가 이제 팔판산 이쪽으로 해서 이제 하산할 예정입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편백나무숲 오르막길 거의 다 올라왔고요. 약 한 2-30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편백숲이 워낙 우거지다 보니까 정말 여름 산행하기에 딱인 것 같습니다. 어제 비가 좀 많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습합니다. 지금 땅도 아직 마르지도 않고 햇빛도 뜨지도 않고 땀이 무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분은 좋습니다. 위에 이렇게 보세요. 완전히 우거졌죠. 지금이 5월이라서 이 정도인데 여름 되면 더 울창하겠죠. 여름 산행하기 정말 좋은 곳입니다. 밀양 박씨 묘를 지나면서부터는 급경사 구간이 나옵니다. 여기만 오르면 이제 뭐 그 능선에 도착하니까 좀 쉽게 산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산악기 이름이 참 특이하네요. 일띠리 산꾼들. 이걸 지은 산악회가 참 재밌는 분들이 많은가 봅니다. 약 9번 능선에 도착했고요. 뒤에 이정표에 보람산 정상 0.4km 되어 있네요. 쪽방면으로 해서 쭉 올랐다가 다시 능선 타고 해서 저 화산 쪽으로 해서 한 바퀴 빙 둘러서 화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9번 능선 도착 후 왼쪽에 전망대로 오면 이렇게 멋진 조망터가 나옵니다. 그 오르는 내내 사방이 막혀 있다 보니까 사실 좀 답답한 감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멋진 풍경을 보여주니까 그 답답했던 게 해소되는 그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절에서 여기 능선까지 올라오는 길은 전부 경사 구간으로만 되어 있고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 밀양 박씨묘 거기서부터는 경사가 좀 더 심해지는 구간입니다. 그 구간만 잘 헤쳐나오신다면 오늘 산행 별 무리 없이 충분하게 산행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구람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정상은 이렇게 뭐 넓진 않고요. 조금 좁게는 되어 있지만 보시면 이제 662m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맞은편에는 이렇게 이정표가 나옵니다. 구람산 정상에서 화산 가는 능선길은 대부분 그늘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게 이제 저기 진해 쪽 그쪽은 이제 마을이나 이렇게 지원한 조망을 보여주고 있는데
김해나 장류 쪽 이쪽은 조망이 영 안 보이네요.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구람산의 진면모를 보시려면 등산로만 따라다니지 마시고 등산로 옆으로 빠지는 길이 있거든요. 시원한 조망터를 보고 싶다면 그 옆길로 살짝 빠지면 멋진 곳이 나옵니다. 지금 저기 보시면 뒤쪽이나 하방 쭉 한번 둘러볼게요. 이렇게. 정말 좋습니다. 저기 뒤에 이제 장류죠. 장류 저쪽 방면입니다. 구람산 능선길은 숲이 우거졌다가 짧게 암릉이 탁 튀어나오거든요. 그곳에서 이제 또 멋진 경치를 보여주고요. 계속 그걸 지금 보고를 합니다. 여기 나무가 멋지게 자랐죠. 산에 올 때마다 이런 나무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볼 때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곱게 뻗은 나무만 보다가 이제 이런 나무도 보니까 또 물론 또 이제 편의 나무처럼 길게 아주 길게 높게 자란 나무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헬기장에 도착했는데 헬기장으로서 이용 안 한 지가 꽤 오래 된 것 같습니다. 그냥 통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산 가는 길 앞에 이렇게 이제 철조망이 쳐져 있고요. 과거에 지뢰가 매설되었다는 그 안내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절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철조망 있죠. 철조망 따라서 이제 계속 쭉 내려가면 우리가 올라왔던 절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성흥사 2.8km 이정표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쭉 내리막길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 나무 특유의 향이 아주 진하게 지금 퍼지고 있거든요. 냄새가 코끝을 찌르고 있습니다. 좋은데요? 하산 지점까지 아직 반에 반도 안 왔는데 여기가 계곡 상류 지점이겠죠. 여름에 대박이겠는데요. 하산하는 길에 다시 또 만난 편백 숲입니다. 올라갈 때도 편백 숲을 만났고 또 내려올 때도 이제 편백 숲을 만나게 되네요. 코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대교 그 상류 지점에서 시작해서 지금 편백 숲을 지나고 있고요. 정말 좋습니다. 이제 계곡과 만났고요. 계곡길을 건너서 앞에 등산객분 가시죠. 저쪽 따라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림길과 다시 만났습니다. 구람산 1.8km 되어 있죠. 우리가 저쪽으로 올라가서 지금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네, 오늘 산행은 이곳으로 마무리합니다. 오늘 산행 중 인상 깊었던 곳은 이제 올라갈 때 지금 편백숲 보이죠? 올라갈 때 만나게 된 편백숲과 또 내려올 때는 화산 갈림길에서부터 약 얼마 내려오지 않으면은 편백숲이 시작돼요. 그게 이제 거의 절까지 다 이어지는 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피톤치드 하루 종일 맞고 가는 경우죠. 이럴 경우. 그리고 또한 이제 올라갈 때나 내려올 때나 능선길이나 거의 다 그늘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름 산행지로는 아주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조망이 없냐? 그것도 아니고요. 곳곳에 이제 암릉 구간이 조금씩 있다 보니까 또 이제 거기서 보는 이 조망도 상당히 또 괜찮더라고요.
이게 또 옆에 또 지금 물소리 들리시는가 모르겠는데 이 계곡이 지금 흐르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는 저기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그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렇다 보니 위에서는 이제 물놀이를 하시면 안 되고 그 내려오면은 따로 이렇게 물놀이 할 수 있게 뭐 주차장이나 이런 게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길이도 그렇게 길지가 않고 적당한 오르막과 적당한 내리막 그리고 쭉 뻗은 능선길 여름 산행으로 추천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